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뷰티 챕터 20은 스키너입니다. 스키너. 자, 니콜라스 스키너 was my new owner's name. 니콜라스 스키너라는 사람이 내 새로운 주인 이름인데요. Unlike my owners before him. 자, unlike는 다르게, 달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my owners before him. 그러니까 전에 그 주인들과는 달리 이런 얘기예요. He had no heart for me. 자, heart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단 얘기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얘기예요. 그쵸? 자, have no heart for 뭐시기 하면 이거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을 쓰인 거고요. He was a cab driver. 자, cab은 뭐냐면요. cab은 요즘엔 택시고요. 옛날엔 마차예요.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마차가 택시였잖아, 그치? 캡 드라이버니까 마부란 얘기인 거야. 100년도 더된 얘기니까, 그쵸? And was hard on horses. 그리고 엄했대요. Hard은 딱딱한 뭐 이런 거잖아, 그치? Be hard on 뭐시기 하면 뭐시기 하기 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들에게 되게 엄격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 never asked the passengers to get out of the cab on a high hill 그랬거든요. Never asked. 자, 요청한 적이 없어요. The passenger들에게 뭐 하라고. 자, 내리라고, 마차에서, on a high hill. 자, 높은 언덕에서 내리라고, 걔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자, never니까 한 번도 없었다는 거고, 그치? ask A to B예요. 아까 얘기했지? A to B 구문 여러 가지 얘기했지? want A to B, expect A to B, 그치? A에게 B 하라고 요청하다예요. 근데 안 했단 얘기지, never가 들어갔으니까. 승객들한테 내리라고, 마차에서. 무거우니까, 잠깐 좀 내려주실래? 이렇게 절대 안 했단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아까 ask A to B 구문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 did not slow down on a hot summer day. Did not 안 했다는 얘기지. 뭐 slow down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언제? 뜨거운 여름날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빡세게 굴렸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온 다음에는 날이 옵니다. 그쵸? summer day니까 그쵸? on이 왔어요. 전치사. in 다음에는 뭐 계절이나 월 연도가 오고요. in 다음에는 온 다음에 날이 옵니다. He would hit me. 자,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겠지, 그치? 자, 때리곤 했대요. If he thought I was not moving fast enough.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빨리 이렇게 움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뭐뭐라면이지, if는, 그치? if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뭐라면이란 뜻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도 있지.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가 아닌 뭐뭐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밑줄친 if의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thought 생각했습니다. I was moving fast enough. 자, enough라는 거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 와요. 근데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꾸며주거든요. fast는 이제 여기서는 뭘로 쓰인 거예요? 자, 빠르게 뭐 부사로 쓰였으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라고. enough의 위치 주의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지? 반드시 뒤에 위치합니다. 명사일 때는 앞에 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충분한 돈, enough money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one day 어느 날, 과거 어느 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Skinner하고 and I는요, were 두 명이니까 were예요, 그쵸? 이거 I만 보고 was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was라고 써놓고 어법상 틀린 거 찾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waiting for 기다리고 있었대요. passengers를 승객들을 at the train station. 자,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There came a man. 자, 어떤 한 남자가 왔고 a lady가 왔고 little boy가 왔고 and a girl 여자애가 왔어요. with a lot of bags 많은 가방을 가지고. 자, 이거 보면요. there는 자, 원래는 이거는 a man, lady with the bags came 이거잖아, 그치? came there 이런 문장이거든요. 이해 갑니까? 원래 이런 문장이 there를 맨 앞으로 끄집어낸 거야. 부사를 쓸데없이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보통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킵니다. 걔가 주어가 동사거든요. 이런 걸 도치라고 그래요. 자, 여기 어순의주의합사라고 나왔죠. 도치 구문이에요. 도치는 언제 한다고? 부사가 쓸데없이 앞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도치를 시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긴지? 여기가 There is a desk. 책상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주어잖아. 이게 동사고. 그치? 이야, 그래, 안 그래? 유도부사 대어가 앞으로 왔을 때는 도치시킨다는 거 잊지 마세요. With a lot of bags. 많은 가방을 가진 뭐 이런 뜻 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Father, said the girl. 자, 여자가 말했어요. I'm not sure. 확실치 않아요. That, 이하를. 그쵸? Not sure. 자, sure는 형용사잖아. 그치? be랑 같이 쓰여가지고 동사 역할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sure는 명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얘기야.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그쵸? 어. This poor old horse는요. can take. 우리를 모두 우리 모두 다 와 가방 역시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잖아, 그치? He looks so weak, 약해 보이고 and worn out. 자, worn out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 녹초가 된 있어. exhausted란 말 쓴 거거든요. 기진맥진한 뭐 이런 얘기예요. 어? 오케이? 네. 어, 자, 이거는 자 weak은 형용사죠. 어, 형용 자 형용사고. 아, 그치. look이 지각동사. 자, he가 weak하고, he가 worn out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격 보호로 쓰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보호 자리에 온 거니까, 뭐, 잘 온 것 같습니다. 이거를 worn out 3단을 바꾸면 exhausted, pp가 와야 돼요. 이거는 지친 녹초가 된 pp 형태로 쓰인 겁니다. exhausted에서. 왜냐면 이거 he는, 동물은 사물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의인화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P 형태 썼다고 보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네. Where, were, worn. 이거의 PP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There are this horse is strong enough. 자, 이 말은 자 enough strong 뒤에서 꾸미죠. 형용사니까 충분히 셉니다. said Skinner. He can do it. 할 수 있어요. Put the bags on the roof. 자, 가방을 on the roof. 위에다 놓으시오. 이런 얘기죠. 그쵸? 어, put A on B, B를, A를 B에 올려둔다. 뭐, 별거 없는 거고. Oh, father, 아빠, said the little girl, do take a second care for the bags. 그랬어요. 자, do take 뭐겠어? 강조해 두겠네? 쓸데없이 두가 나왔지. 의문문도 아닌데.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동사의 강조. 긍정문일 때는 do나 does나 did입니다. 3인칭 쓸 땐 does를 쓰고요. 과거에 된 did를 쓰고 뒤에 동사원에 붙이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second cab이니까 마차 하나 더 잡아요. 가방실을. 이런 얘기예요. 어. I'm sure that it's too much for the horse. 이 말한테는 너무 많아요. much를 썼네요. 그쵸? 어, it's cruel. 잔인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much를 왜 썼을까? 가방을 셀 수 있잖아. 그럼 too many를 안 쓰고 왜 much를 썼을까? 가방이 너무 많다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너무 가혹하다는 뜻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방 이런 수화문을 luggag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짐, 수화물 이런 뜻이야. 공항 가면은 여러분들 뭐 baggage나 luggage 이런 말 쓸 거예요. 본 적 있어? baggage, luggage 이런 거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much를 쓴 거예요. 형태 그냥 기억해 두세요. 교과서 나온 대로. 자, 그리고 그래서 Stop it! 멈추세요. The driver knows his horse and he says that the horse can take it, said the girl's father. 그만해. 기사가 마부가 알아. 자기 horse를 알고 그리고 마부가 말하기를 horse는 할 수 있다잖아. 라고 얘네 아빠가 말씀하셨대요. 명사절 접속사 대세 생략 이건 뭐냐면은 he says that 자 이거 동사니까 생략됐단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say나 think나 believe 등 뒤에 목적 뭐가 명사들인 접속사 대 생략할 수 있습니까? 보통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죠? 자, What did Nicola Skinner do for a living? Do for a living 무슨 뜻이에요?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 직업이 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he was a cab driver입니다. 한대요. for a living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어. Why did the girl tell her father to take a second cab? Tell A to B. father에게 take a second cab 하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왜 말했어요? 왜냐면 블랙비티가 looked so weak해 보이고 worn out해 보였잖아. 그치? worn out 다를 한 단어로 바꾸면 exhausted였지. 그치? 기진맥진한.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해보시고 자, so 그래가지고 all the bags were put on the roof and the family got into the cab. 그래서 모든 가방들은 놓은 거야 놓여진 거야? BPP 수동태 기억하세요. 어디에? roof 위에. 그리고 가족은 get into the cab. 자, get into 그럼 어디에 탑승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 탑승했대요. cab에. It was very heavy. 무거웠고 and I는 누굽니까?
블랙뷰티지? 블랙뷰티는 자 과거니까 haven't가 아니라 hadn't입니다. eaten 못 먹었대. anything for how hours 그러니까 몇 시간째 먹지도 못했다. 어떤 것도 못 먹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과거 완료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현재입니다. 지금이면은 과거죠. past 1이라고 해보자. past 2야. 요거 코드가 여긴 거야. 어? 무거운 게 먼저야? 못 먹은 게 먼저야? 못 먹은 게 먼저니까 과거 완료 쓴 거예요. 이해가지? 그럴 뜻은 못 먹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완료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옛날 걸 가지고 나중을 말하는 거라고 했지. 코드는 옛날 건데 미닝은 나중 거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는 못 먹었다는 얘기 뭐 이게 못 먹 이게 무거워요? 과거지 그치? 못 먹었어요? 하고 싶으니까 못 먹었다는 얘기야? 못 먹어서 그래서 힘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 얘기가 포함됐다는 거 보시면 돼요. Not anything은 nothing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He had eaten nothing.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런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But it wasn't enough. 근데 충분치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I wasn't very tired. 곧 많이 피곤해졌죠. It was too much for me. 너무 무거웠다니. It 가리키는 말은 뭡니까? 그 이제 무게가 아, 가방, 러기지겠네, 그치? 자, 이런 얘기고 too much for, 뭐 지나치다는 얘기죠. Suddenly, 갑자기 I felt sick. 아팠어요. 그쵸? I가 sick한 거죠. 능성립되죠. 주격 보호입니다. 보호자리니까 형용사 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 I fell to the ground.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fell, 떨어졌는데 어디로? 땅으로. 그러니까 쓰러졌다는 얘기지, 그치? I couldn't move. 움직일 수 있어 없었어요.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자, was going to는 뭐뭐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거든.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was going to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안 그랬다. 이 말이 포함됐다고 보면 돼. 나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자 be going to 뭐말 예정이다 과거. 자, be going to하고 be about to하고는 좀 달라요. 는 아닌데 뭐 여기 이거 이제 무시합시다. 그다음에 the little girl said. 자, 소녀가 말하길, oh that poor horse, 불쌍한 말. It's all because of us. 우리 때문이에요.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 온다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까 정리했던 거고. 그래서 A vet was called. Vet는 뭐예요? 수의사입니다. 수의사. 수의사가 부른 거야? 불려서 온 거야? 불려서 온 거지, 그치? 불렀잖아. 왔을 거 아니야, 그치? BPP 수동태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The accident was caused. 자, 사고가 유발한 거야? 유발된 거야? BPP 수동태 쓴 겁니다. 그쵸? By, 뭐 때문에? Too much work. 너무 일을 많이 해서. This horse는 needs to get some rest. Get some rest는 휴식을 좀 취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대요. For 얼마 동안? 6 months, 6개월 동안. 이건 뭐뭐 동안이죠. 그쵸? For는요. 자, vet는 수의사고요. Be called, 소환 불려온 거고. Was caused by는 뭐뭐에 의해서 발생되다, 유발되다. 그 다음에 자,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get some rest는 쉬다. For 6 months 이렇게 얘기했죠. What? 뭐라고요? I don't have time for that. 자, 시간이 없대. 그럴 시간이 없어요. If we can't work, 일을 못한다면은 할 수 없다면 I will sell him. 팔아버릴 거야. 이런 얘기죠. If 보면은 if not은 우리가 뭘로 바꿔요? 하나로 unless로 바꿀 수 있거든. unless가 if not 여기 나와 있지? If not, unless he can work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면 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이 if가 뭐뭐 라면이라면 조건 나타내는 말이니까 여기는 will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렇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서는 미래의 시제를 못 쓰잖아. 자, 이 if의 성격도 기억해 두시고 unless 바꾸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보미 앞에 봐야지. A few days later, 며칠 뒤 I was sent, 보내졌죠? BPP 수동태 기억하세요. off니까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The market again. 시장으로 다시 쫓겨났대요. 보내졌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I had no hopes. 희망이 없었습니다. A finding. 찾는 거. A kind owner.
친절한 주인 찾는 희망이 없었대요. But 하지만 anything would be better than working for Skinner. 어떤 것도 더 나을 거래 뭐보다 스키너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쵸? 여기 보시면은 밑에 설명 한번 볼게요. Have no hopes, 희망이 없습니다. Of ing, 뭐뭐 하는, 그쵸? 뭐뭐 하는 데 있어도 희망이 없다. ing 형태 썼어요. 왜냐, of가 전치사니까. 자, 그리고 anything, 어떤 것도지. Would be better, 나을 거다, than 뭐보다. 자, would be는 뭐뭐일 것 같다는 얘기고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would의 성격이 나머지 내가 다른 하나는 쓸 수 있겠죠. 아까 뭐 있었어요? 불규칙적인 습관으로 쓰였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인 것일 것 같았다 이런 추측도 있죠, 그쵸? 어?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추측, 습관, 추측 세 번째는 또 뭐도 있지? 공손한 표현도 있잖아. 어?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coffee?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미래 그냥 과거 쓸 때도 있는 거고, 그치? 우리의 성격 구분하는 것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질문 보면은 When Black Beauty fell sick? 언제 아픔을 느꼈습니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언제? 아, 아니다. 아팠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He fell to the ground. 쓰러졌죠. 그리고 When the vet was called? 수의사가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The vet said Black Beauty needed to get some rest for 6 months. 6개월 동안 휴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고생한 얘기만 나오네. A kind farmer. 자, 친절한 농부입니다. 블랙 뷰티가 선생님이 이제 블랙 뷰티를 잘 몰랐는데 예전에 이제 영화에 블랙 뷰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내가 잠깐 소개해 줄게.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 거야. 보시면은 뭘 보여줘? 블랙 뷰티? 꽤 보여주셨어? 자, 이 남자가 일단은 이 영화, 이게 노팅힐이라는 영화인데 잠깐 장면 설명해주면은 이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인 거야. 근데 둘이 좀 호감을 가졌어.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기자회견, 그러니까 그 기자 인터뷰하는 곳 있지, 거기에 온 거예요. 어? 자, 거기 왔는데 이제 이 남자는 자기를 그냥 혼자 저기 뭐지, 부른 줄 알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왔습니다. 무슨 호텔로 메토실로 오세요 이래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 꽃 들고 오지, 그치? 그래서 딱 호텔로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같이 들어가는 같은 옷으로. 3층 이제 서로 똑같은 층으로 가는 거야. 아, 이제 이 남자 기대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찾는데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 이 남자가. 그치? 자기는 데이트할 거라고 생각하고 몰래 데이트할 거라고 왔는데 어떤 낯선 남자도 같은 데를 가니까 이런 희한한 거지. 너도 여기 맞냐고? 야, 나도 맞아요. 이상하다. 나만 부른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자, 여자 매니저고 이제 기자들 이제 뭐 인터뷰하는 이제 그런 거야. 이 남자는 몰랐던 거지, 그치? 자기는 꽃 들고 오고 기자들 되게 많지 이제. 이 남자는 영화를 안 본 거야. 어디서 왔냐? 타임아웃이랑 돼서 봤어요. 이 남자는 기자가 아니잖아, 그치? 뭐라고 대답하나 봐. 저 잡지, 이런 잡지, 홀스 앤 하운드라는 잡지를 본 거야. 이게 둘러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화인데 영화에 대한 취재인데 그러니까 호즌 하운드라는 잡지사에서 올 이유가 없잖아. 그거는 말하고 사장께만 나오는 얘긴데.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또 매니저가 있으니까 서로 사적인 얘기는 못 하는 거야. 기자인 척하고. 이 여자 깜짝 놀랐지. 그렇게 둘러댔구나 하고. 이제 가짜로 인터뷰한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사적인 You and Black Beauty Tide 그랬죠. 지금 해석이 지금 자막이 잘못 나온 거고, You 당신하고 Black Beauty하고 Tide 동격입니다. Tide가 뭐 우리 타이스코 이런 얘기에 비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 Horse and Hound 독자들이 좋아하는 당신하고 Black Beauty하고 Tide 똑같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Black Beauty라는 걸 봤거든, 들었거든 처음에. 근데 그 Black Beauty가 이거 같아 지금 얘기가. 자 어쨌든 자, 지루해지는 것 같아서 잠깐 틀어줬습니다. I can't farmer. 자 친절한 농부. At the market에서 I found myself among the oldest and the weakest horses. 나는 발견했대 내 자신을 어디에서 among은 세명 이상 뭐뭐 사이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 명 사이예요. 가장 늙고 가장 약한 말들 사이에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만약에 myself를 생략했다가 없앴다고 해봐. 그럼 말 돼야 하는데. 누가 내가 뭐 했어 발견했어 뭘 머리 빠졌네 그치 생략하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여기서 알겠죠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find 제기되면서 among 뭐시긴 자신이 뭐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최상급은 앞에 더가 붙은 그때 the oldest and the weakest 이런 식으로 알겠죠 I felt that 자 felt가 동사죠 접속사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입니다 생략 가능하죠 nobody would want me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단 얘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아무도 뭐 불규칙적인 습관이야? 추측이야? 아니면 할 거다라는 거 will 에 felt랑 맞추려고 would 시제일치 시킨 거야, 이거는. 이 would는 알겠지? 그럼 이거 밑줄 친 would의 성격이 시험에 나올 만하냐 안 나올 만하냐? 나올 만하죠. 잘 기억해 두세요. But then 하지만 I saw. saw는 무조건 뭐 생각해야 돼? 지각 동사 생각하세요. 봤대요. A rich farmer his grandson을 봤습니다. 뭐 하는 거? looking at me. 날 쳐다보고 있는 거. 동작을 얘기하는 거니까 ing가 온 거예요. 그치? 아까 얘기했죠?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얘기하는데 여기 보어자료에 쓰는 건 명사나 형사밖에 못 오고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죠. to가 빠져야 된다 겠지? 혹은 ing 올 수 있죠. 형사니까. 동사 원형이 오면은 그런 상태를 보는 거고 ing 보면 동작을 보는 거라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를 봤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I was 자, surprise 아까 얘기했죠. 감정 나타내는 말, 그쵸? 감정 나타내는 말은 사람이면은 pp, 사물이면 ing라고 했어요. 그쵸? 아까 여러 가지 동사들 얘기했죠? 그거 정리해 놓으세요.
I was surprised, 놀랐습니다. When they came to me, 왔을 때, the boy touched me, 날 만졌어요. With his hands로. 그리고 looked at his grandfather를 봤습니다. 자, when was Black Beauty surprised? 언제 놀랐어요? 언제, when, 뭐 할 때, a rich farmer랑 his grandson이 came to him,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 놀란 거지. 그치?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끝이야, 이게? 나머지 얘기는, 그 다음 얘기는 없어? 자, 빈칸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뒤에 부분 보면은, 자, 어법 연습.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까? 아,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보고, 나중에 선생님이 체크를 해줄게. 그게 나을 것 같다. 내가 지금 해줄 것 같다. 자, after read. 읽은 다음에, choose and write. 자, 이 소설에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골라보래요. 자, Farmer Gray는 a kind owner고 the first owner였어요. Squire Gordon은 his wife got sick. 그래서 이사 가야 됐어요. Ruben은 뭐예요? Drunken rider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 Led Black Beauty into a dangerous, 그치? situation에 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무릎 다쳤어, 그쵸? He hurt his knees 였어요, 그쵸? 자, 니콜라스 키는 어땠어요? Hard on the horses 였고, cab driver 였어요, 그쵸? 뭐 이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있네요, 그쵸? 여기 보면서 고르면 되는 거고. 자, read and imagine. 자, 챕터 30에 소년이 마지막에 했을 말을 추측하래요. 자, 부잣집, 그 손자, 그치? Poor horse, 불쌍한 마라. He looks old and weak. 늙고 약해 보여요. Let's buy him. 할아버지 삽시다. And take care of him. 돌봐줍시다. 이거였지. I feel sorry for him. 불쌍해 보여. 하지만 we need a racing horse. 우린 경주마가 필요해요. I don't think we can run fast enough. 잘 못 뛸 것 같아요. 블랙뷰티의 해피엔딩이니까 이거겠지. 그치? 추측하자면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ead and match. 날 맞는 내용끼리 연결해 봅시다. Wants to help animals. 자, 아, ways to help. 자, 방법입니다. 그쵸? 뭐 할? 도울 방법. 형사정법이네. 동물을 도울 방법이에요. People sometimes treat animals badly. 자, 나쁘게 다루고 and even hurt them. 다치게도 한대요. With teens. 우리 10대들은요. can protect animals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There are many ways to do it. 그 방법이 있죠. 자, start a club at your school to protect animals. 자, 동아리를 시작하래요. 학교에서 동물을 돌보는. 자, 이거는 뭐야? 어? 어디로 가야 돼? 스타터 클럽 아니야? 스타터 클럽. 그쵸? Let your friends and family. Let 보면 무조건 뭐 생각해라? Let만 보면 뭐 생각해야 돼? 사역동사예요. 그러면 뒤에 목적격 보고 인센티브 잘 왔죠? 친구들과 또 알게 하래요. 뭐에 대해 동물을. In dangerous situation.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알게 해주래요. 그러면은 B는 몇 번에 들어가는 거야? Tell others. 딴 사람한테 얘기해라. 그치? If you see someone. C 보면 무조건 뭐 생각해라? 지각동사. 그럼 D-I-N-G, hurting, 사냥하고 있대요. 사냥하고 있는 거 보면은 call the police, 그럼 call the police 이거겠지, 그치? 그러십니까? 예. 네. 아이고. 그 다음에 자, A의 정보를 이용해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을 써봅시다. 그랬어요. I think there are many ways we can protect animals. 돌보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First, we can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뒤에 보면은 if we see someone hurting an animal, 아, 사냥이 아니구나. 다치게 하면은, we should call the police. 그니까 뭐예요? We can call the police. 경찰한테 신고할 수 있죠. 그쵸? For animals. 동물들을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두 번째. We can tell others.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We should let, 어떻게, our friends and family, 뭐 하라고? know, 알게 해달라고. 그치? about, 위에 있었잖아. animals,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동물들, in dangerous situations,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inally, 마지막으로, we can, 뭐 할 수 있습니까? to protect animals를 돌보기 위해서, 뭐 합니까? start a club, 그쵸?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because animals can't help themselves,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we should protect them, 우리는 걔들을 돌봐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오케이.
language news because of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문법상인데요. Because we couldn't go out because of the rain. 비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Because of 다음 뭐가 온다? 명사어입니다. 자, 이거는 절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We couldn't go out because it was raining. 그쵸?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혹은 it rained 뭐 이렇게 바꾸든지, 그치? 두 번째, I can't walk, 걸을 수 없어요 because of my broken leg, 부러져서. 이걸 because로 바꾸면 because my leg was broken, 그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세 번째는 because로 바꾸면 Jason is upset because of Sarah. Because 이건 뭐 사건이 니네가 지어내면 되겠대. Sarah 뭐라 할까? Sarah hit him. 뭐, 그치, 때려서.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있겠지? We couldn't go out. 나갔었어요. Because of the rain. 뭐, 똑같네. 그치? 이거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이렇게. 됐고. 자,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관계가 능동이면은, 관계가 능동이면서 진행이면, 관계가 수동이면 이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설명했어요. 지각동사 목적어. 이거는 목적격 보호자리입니다. 보호자리 올 수 있는 거는 명사나, 형용사 아니면 동사가 쓰려면 원래는 to를 써갖고 붙여야 되는데 이게 빠진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ing도 형용사의 분사니까 pp도 형용사의 분사니까 이건 뭐라고 했어? 상태를 보는 거지. 이거는 동작을 보는 거고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치? 이 상황을 보면 돼. I heard the birds. 새가 지적이고 있는 그 상태를 보는 거고 얘가 둘 개가 뭐야? 새가 지적이는 거지 스스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ing예요. I saw my dad가 스스로 읽는 거지? I saw my mommy making breakfast 스스로 하는 거지? 근데 I heard my sister sing in a song contest yesterday. 어제 노래 부른 상태를 본 거야, 이거는. 들은 거야, 그치? 그 동작이 아니라.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ctive yellow. 자, 대화를 읽고 사진의 번호를 써봅시다. 자, 여기서는 우리 앞에 나온 그, 뭐, 표현 부분이에요. feel sorry for 뭐시기 기억해 두시고요. seems 뭐뭐인 것 같다. 기억해 두시고요. may 뜻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뭐뭐 해도 된다, 허가, 기원, 추측, 그치, 불확실한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the pup is real, which one? which 기억하세요, 그쵸? 몇 개 중에 고를 때는 which라고 했어요? yes, the one, she looks so pretty. 자, look, 지각동사니까, 주격 보어 자리에요. 그니까, pretty,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그쵸? May look pretty, 예뻐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I think 이거는 뭐예요? 반대 의견 내는 거지, 그치? 우리 반대 의견 내는 여러 가지 앞에 나왔었죠? 자,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Look at the lion. 사자 좀 보세요. 해피해 보여. May look happy. 반대 의견 내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를 다시 듣고 이건 넘어가고 I am excited. 사람이니까 excited pp가 왔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감정 나타내는 말. 자, is this your first thing, first time flying? 자, is this your first time? ing 형태 오는 거 아까 form, 그쵸? 기억하시고요. 자, 오케이. 다음. 자, 가족관계표. 이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말풍선,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런 부분들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내시니? 안 내시니? 그럼 이거 넘어갑시다. Language in use 이건 봅시다. 문법사항이니까. We couldn't go out because it rained. 그쵸? Because of가 아니니까. I can't go to the party because of my homework이죠. 그쵸? Because you are late because of the snow. 그쵸? 그리고 아까 because of의 차이점 얘기했으니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I saw Maddie를 봤습니다. Maddie가 행복하게 춤추고 있는 거죠. 얘가 춤추는 거죠? 능동입니다. Tommy가 TV를 스스로 보는 거죠. 그쵸? watching이에요. Juno가 퍼피를 스스로 안고 있는 거죠. holding이에요. 그쵸? Jenny하고 Dave가 케이크를 스스로 먹는 거죠. eating이에요. to it은 모두죠. 지각동사니까. 아예, 그치? 대답만 잘하는 건 아니지. 확실히 이해가죠? 자, 이거 볼까, 이것도. Are you Mr. Harrison? Yes, I am. Hello, I'm Gina Kim. Welcome to Korea. Thank you, Ms. Kim. This is a very big airport. 크네요. Yes, it's very big.
Is this your first time visiting ING? 그쵸? Korea 형태 주의하시고 Actually, no, this is my second time. 뭐 이런 얘기 형태 주의하세요. 경험 얘기할 때 두 번째 I'm so excited to 자, be excited to 동사 원형 엔터와 좋아요 It's the first visit here This is my third time 세 번째래요 When was the last visit?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여기서 visit은 다 명사로 쓰인 거지 첫 방문 마지막 방문 그쵸? 아마 내가 AD였을 때 Wow, no wonder you are excited 흥분될 만하다 유니까 excited PP 왔습니다 감정 나타내는 말 기억하시고 세 번째 I'm so happy to be here at 설악산 today be happy to Is this the first time climbing ING 형태? My first time great are you ready for it? The mountain's really high Sure, been exercising, have been ING는 뭐냐면 이게 지금이면은 옛날부터 쭉 해오고 있는 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쭉 연습해, 운동을 열심히 해왔어. 이런 얘기지, 그치? 뭐 그런 얘기고. 우리 have been ING는 파란 책에서도 많이 배웠죠? 이것도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Reading Plus. 다음을 읽고 Black Beauty 이야기 순서대로 이건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것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동물이 아니 이거 안 해도 되지? 자 이거 해볼까? 이거 안 나오니? Writing Plus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I can't buy this 살 수 없어요 because the price is too high 너무 비싸요 I can't buy this because of 뭐야 its price죠 그쵸 그 가격 때문에 그치? 그냥 그래. 어? It's price가 날 것 같아요. 그 가격 때문에. I was late because it rained. Because of the rain. 그쵸? 비 때문에. I couldn't go swimming because my arm was 과거죠? Broken. 이렇게 쓰면 되겠지? 팔이 부러져서. 오케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고 동사를 골라 알면 형태를 문장을 써보래요 I heard the rain rain이 자 비가 어때요? 내리고 있는 거죠 on the roof this morning 자 heard 들은 겁니다 falling이죠 비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ing 오는 거 그래요? 자 fall 지우고 when I was on my way to home school on my way to 하면 어디 뭐 가는 도중이죠 학교 가는 도중에 연습 때 I saw my mom is 지각동사 내 친구를 뭐 하는 걸 부르는 걸 그치? calling 아 잠깐만 아니다 아 잠깐만 to가 있죠? talk to죠 그쵸? 말하고 있는 거 talking입니다 talking to my her friend 엄마가 친구분하고 when I heard the teacher가 my name 부르고 있을 때 그치? calling이죠 이게? I walked to the front to receive my gold medal 받으려고 앞으로 갔어요. When I walked in the park, 공원에서 걸었을 때 I saw some children이 with a ball 갖고 playing 하는 걸 봤죠? 그쵸? When I entered my apartment, I heard my brother가 singing,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A song in his room에서 한 거를 들었습니다. 지각동사 많이 했으니까 알 겁니다. Purple, 자 Listen and speak plus. 이거 나오니? 듣기 안 나와. 넘어가도 되겠어? 그러면 넘어가고 reading plus. 이것도 책에 나오니? reading plus라는 거 있어? 있어? 그럼 갑시다. The boy said. 소년이 말했습니다. Can't we buy this poor horse and make him young again? 살 수 없을까요? 우리가 buy 이 불쌍한 말을 그래서 make 얘를 힘을 young 다시 젊게 만들 수 없을까요? We did that with the brown horse.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brown horse 가지고 갈색 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년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것 같지, 그치? 어? My boy, yeah, said the farmer. I can't make, 나는 할 수 없대. 모든 늙은 말들을 young again, 다시 젊게 만들 수 없어요. I think this horse is too old. 이 말은 너무 늙은 것 같아. 그치?
이런 얘기인 거지. make함 뭐예요? 사역동사지? all those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왔어요. 제대로 온거 맞지? 그러니까 he's not that old. 그렇게 안 늙었어요. that 썼어요. 그렇게 안 늙었다 이런 얘기야. we can make him better.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said the boy. the farmer laughed and said.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okay. let's take him home. 자, take 얘를 데려가다 집에 and take care of him. 돌보자. take care of 같은 뜻 뭐라고 했어요? look after 또 care for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take 아까 얘기했어요. a to b 한 뭐야? a를 b에 데려가다 예요 이런 수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take a to가 없고 그냥 b가 왔네. 그치? 왜냐면 home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부사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앞에 to가 올 수 없어요. go home이야 go to home이야. 응, 그 안에 홈이, 홈 안에 2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이해 가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웰컴, 한국에 오신 거 아니야? 하면 나타난 거. 웰컴 투 코리아죠. 응. K-O-R-E-A. 응. 이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면 뭐예요? 웰컴 투 히어일까? 그냥 웰컴 히어일까? 그냥 히어예요. 2가 안 붙어, 여기는. 왜냐면은, 자, 2랑 코리아랑 붙어 있지? 여기서 전치사구라고, 부사 역할이라고, 그치? here는 자체가 부사니까 to가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코리아는 명사니까 앞에 전치사에 붙여주는 거야. 이해 가니? home도 마찬가지로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to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to가, 이 home 안에 to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알겠습니까? 이제 home이 아니고 만약에 house잖아? 그러면은 to our house 이렇게 되는 거라, 이제 되는 거겠지. 그치? 오케이. 이거 뭐야, 근데? chapter 30, a kind farmer란 얘기고, 이제 위에서 고르란 얘기인 거죠? I couldn't believe my eyes.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내 눈을. There were, morel legs and ginger in front of me. morel legs하고 ginger가 내 눈앞에 있어요. 헤어졌던 애들이지. The brown horse that, 자, that 앞에 뭐 있어요? 명사 있네. 그치? 그건 뭐야? 관계대명사. 그래, 안 그래? 자, the boy 주어져? was talking. 동사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목적,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주어 나오면 목적격이라고 했잖아. 어? 생각 가능하다고요. 이 말 이해가 안 가, 지금 한 말. 진짜 이해 가지? 설명 안 해도 되지? 우리 방학 때 많이 했지, 그치? 어, about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인 거예요. 그쵸? 그 소년이 말, 그 말하고 있었던 브라운 홀스는 was ginger였어요. I heard that Mr. Goodwin 자, 쉼표 왔어요. The kind farmer. 쉼표, 무슨 쉼표예요? 동격의 쉼표인 거지, 그치? 친절한 농부인 고드윈 씨는 saved, 진저를 구했습니다. We are no longer. no longer는 not anymore랑 같거든? not anymore. 이거랑 같아요. not any longer랑도 같고. 무슨 뜻이에요? 어, 더 이상 뭐뭐치 않다. 이런 얘기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를 not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we were not young anymore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any longer, 그치? but 하지만 we were happy again. 우리는 다시 행복해졌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can you think of a different ending for this story? let's talk about it. 어, 이거 뭐 넘어가고요. writing plus 이것도 책에 있어? 어. 아 그래 이거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 그러면은. 어, choose the sentences that show that animals also have feelings. 자, 고르래요. 문장들. 어떤 문장입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 보면은 sentence가 명사죠. that 있네? 그치? 그러니까 뭐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뒤에 show가 동사지. 주어 자리지.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쵸? animal들도 feeling이 있다는 그런 sentence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George Lewis, an animal trainer. 자, 쉼표 무슨 쉼표? 동격입니다. had a circus elephant. 자, 코끼리가 자 셀이라고 부르는 거야 불리는 거야? 불리는 거예요. 그쵸? PP 씁니다. 불리는 거니까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요. So, which was 과거니까 그치? he was 썼습니다. 셀이 just didn't understand 이해 못했어요. what we said to her 우리가 말했던 거를 she kept running away 계속 keep ing는 계속 멋있게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계속 도망쳤대요. And we punished us. punish는 처벌했다는 얘기예요. 얘를 벌 줬대요. And one day, 어느 날, we were trying to punish her again. 다시 혼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And we had to stop suddenly. 갑자기 멈춰야만 했대요. Sadie was crying. 울고 있었거든요. She looked really sad. 진짜 슬퍼 보였어요. 그러면 감정을 나타내는 그 문장이 어떤 거예요? 이거지? And one day we were trying to punish you again and we had to stop suddenly. 아, 자, Sadie was crying. 이거다, 그치? 요 문장이지. 이해가십니까? 자, 두 번째. Be trying to는 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뭐 다실 테고. 두 번째. Another animal trainer talked about a little bear. 자, 또 다른 동물 트레이너가 little bear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She said, The little bear was so sweet.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Sweet는. And she wouldn't hurt anyone. 그리고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아요. But for the circus에서 she had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We punished her during the training. 트레이닝하는 동안 우리는 혼냈어요. She got so upset. 화가 나서 that she kept hitting her head. 자기 머리를 계속 때렸대요. Keep ing. 계속 멋있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On the wall. 아까 머리를 어디 벽에 쪘대요. 이거지, 그치? 그쵸? Keep ing. 기억하시고. Complete the sentence, writing using the information in A에 있는 거. Topic sentence. I think animals have feeling too. 그랬어요. Supporting sentences. 자, there was a circus elephant called PP Sadie라는 게 있는데, when an animal trainer tried to punish you or she, 어떻게 했습니까? She was crying. 울었잖아. 그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She looked really sad. 그치? 너무 슬퍼 보였죠? Another animal trainer talked about a little bear when the trainer kept punishing her. She, 어땠어요? 걔 어땠어요? Was so upset. 너무 슬펐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that 어떻게 she kept 계속 뭐였어요? Hitting 찧었어요. 그쵸? 뭐를 her head 지 머리를 어디에 on the wall에 그쵸? 그래서 결론 closing sentence like this 어떻습니까? 동물들도 animals도 has feelings 감정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we should 여기 있네요. We should not treat them badly 나쁘게 다루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치? 자, 그렇고 Look at the pictures and complete sentences. I can't buy 그림이 없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각동사 ing 기억하십시오. 자, 이건 다 했던 거고 이거 나옵니까? 듣기 안 나온다겠지? 듣기 안 나온다. There are lots of shops here. Bookstores, restaurants, movie theaters. Let's enjoy, by the way. 자, 그래도 좀 봅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Lots of shops, 복수죠. 그러니까 아까웁니다. 그리고 by the way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화제 전하는 거 is this the first ing 형태 기억하시고 오케이 자, 빈칸에 대하려고 look at that puppy isn't she cute yes is wearing a dress it looks cute well may look 이거 may look cute 하지만 but I think 이거 반대 의견 내는 거 그치? 그쵸? 이거. 자 She can't even walk because the dress is too long. 그럼 이거 of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Because of the dress. 그치? 그 드레스 때문에 걸을 수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요, 안 그래요? I was late because of my mom didn't wake me up.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빠져야 되지, 그치? 주어 동사니까, 그치? We couldn't go on a picnic because of the weather. 날씨 때문에 이거 맞죠? Because of 안 되지? 주어 동사니까. Because of the headache. 맞죠? Because it is 동사 맞죠? 그치? Okay. 되게 많다요. Black Beauty 이야기를 참조해서 자 My name is Black Beauty and I lived in England more than 100 이거 우리 했던 거지. 그 책에 있는 거지. 이거 넘어가고 이거 봅시다. 동사를 골라 문장 완성하래요. I saw my brother가 컴퓨터 게임 하는 걸 봤어요. 플레잉이죠. 뉴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를 커밍 그쵸?
그치? 예. 자, 마이크는 봤어요. 지금 퍼피가 스위밍 하는 거. 그쵸? 자, Don't be cruel. cruel 들어갔대요. 잔인한 거죠. 그쵸? 봉통을 들어가면 그렇고. 일기 완성해보세요. Dear Diary. 일기에게. Today is my happiest day of my life. 행복한 날이에요. Finally, I have a horse of my own. 내 말을 가졌어요. This is my first time. 뭡니까? Having. 가진 거죠? My own horse. ing 온다겠습니까? I went to a horse market에 갔죠. 시장에. With my grandfather this afternoon. There, I saw a very old and weak horse. I thought he may be old and weak, but I can make him strong. So I asked my grandfather, 요청했어요. 뭐 하자고? Can we buy this horse? 이 말 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He said yes, so this is how. 자,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 어순 주의하십시오. 이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응. I'm going to take care of him and make him young again. 자, 그렇고. 자, 뭐 인터넷 게시판도 있어. Name, 지민이, subject, Black Beauty should work. Black Beauty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아니, 안 꺼졌어요. Black Beauty is a horse입니다. Not a man이에요. Because it's a working horse이기 때문에 it should work for its owner 위에 일해야 돼요. Skinner isn't cruel at all. Not at all. 그럼 이건 뭐냐면 never예요. Skinner is never cruel. 절대 잔인하지 않은 거예요. 7월 14일.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think Skinner was a bad owner because didn't let Black Beauty get rest at all. Let 차역동사, Black Beauty 목적어, get 목적격 보어. 그치? 동사 원형 맞죠? 응, I think 여러분들 이제 하는 거, I think 뭐 right, wro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하는 Skinner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주인인데 돈 뭐 이라는 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야, 그치? Skinner가 그 부자인 사람은 말이 애완동물이니까 그렇게 예뻐해 준 게 당연하지만은 스키너한테는 이게 생계인데, 그치? 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 뭐 그런 겁니다. More reading. About the writer Anna Sewell. 작가에 대해서입니다. Anna Sewell은 was born, BPP 태어났습니다. In Norfolk, England 태어났대요. She wrote, 썼습니다. Black Beauty를 because 뭐 때문에? She wanted to, 어떻게 하고 싶어요? Let, 사역동사. People이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이죠. 그쵸? 알게 하고 싶었어요. About 뭐에 대해서. 잔인한 동물에게 잔인하게 하는 거 그걸 좀 알리기 위해 썼대요. In this book에서는 she wrote about working horses 이라는 말들 which were treated. 자, 취급 받는 거죠. 주격강조 플러스 비동사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그치? 취급 받게 되는 거잖아. 나쁘게. 1890년대에 Many people은요, were moved, 이동했어요, 이동된 거야? 이, 된 거예요. 그쵸? By this story 때문에,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마음, 아, 감동받았다는 얘기예요. 움직였으니까. 하지만, Black Beauty는 was the only book that Anna wrote. Anna가 쓴 유일한 책이었대요. 자, that 앞에 명사 왔죠? 그럼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했으니까 목적격. 그치? 생략 가능합니다. 그쵸? 생략 가능. 자, 그 다음에, Anna was very weak. 약했어요. When she was young, 어렸을 때. And she could not walk, 걸을 수 없었대요. 잘. 하지만 she was good at, 뭘 잘했어요? Riding a horse, 말을 잘 타, 익숙한 거니까, 그치? And she loved animals, 동물을 사랑했대요. 자, 그 다음에, the model for Black Beauty의 모델은 was her brother's horse인, 남동생의 말인, Bessie래요. Anna's story는요, has been, made 이게 뭡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 완료 수동태죠. 만들어진 겁니다. To into many movies 하고 TV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졌대요. 그쵸? 누가 만들었어? 봐, 이 피플이겠지? 사람들이 만들었기 뻔하니까 생략한 거야. 그래 안 그래?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이면은 옛날부터 쭉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계속 정법으로 쓰인 것 같네. 그치? Her mother인 Mary Swell은 was also writer였대요. Children's book에. 왜 Anna Sewell이 Black Beauty를 썼어요? 사람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쵸? 얼마나 잔인하게 저기 하는가. 1890년대. 그쵸? 두 번째, 누가 모델이었어요? 브라더의 말인 베스였어요. 그쵸? 좀 쓸 수 있겠죠. 다 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과제 있어요. 오늘 이거 저기 뭐야 나눠줄 테니까 이거 이제 영상 다시 확인하면서 필기 완성해 갖고 오십시오.